조선 제22대 왕 정조에게는 총 4명의 후궁이 있었는데 의빈성 씨, 화빈윤 씨, 수빈 박 씨, 원빈홍 씨였습니다. 오늘의 그중 정조의 두 번째 간택 후궁이었던 화빈윤 씨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.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세요. 화빈윤 씨는 본관은 남원 윤 씨이고 1765년에 아버지 윤창윤과 어머니 벽신 이씨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. 그녀가 16살이 되던 해인 1780년에 간택을 통해 무품빈으로 책봉되었습니다. 여기서 무품빈은 조선 후기 때부터 있었던 후궁 품계인데요. 정일품보다는 더 높으면서 중전보다는 낮은 중간 단계의 품계였습니다. 화빈윤 씨는 정조의 왕비 후이왕후 김씨가 후사를 생산하지 못하니 후사를 잇기 위해 두 번째 간택후궁으로 궁에 들어온 것이죠. 첫 번째 간택후궁 원빈홍 씨는 입궁한 지 얼마 안 되어 사망한 상황이었죠. 이후 1781년 화빈윤 씨가 임신해 산실청이 설치되었습니다. 그러나 출산의 기록은 없는 것으로 보아 아마 그녀는 상상 임신을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. 1년 뒤 1782년 의빈성 씨가 문효세제를 낳게 됩니다. 명문가에서 태어나 입궁한 그녀는 자신보다 12살 많고 궁녀 출신의 후궁 의빈성 씨를 투기하게 됩니다. 당시 조선시대의 왕실 여자의 투기는 큰 흠이었습니다. 화빈윤 씨의 투기가 알려지게 되어 그녀의 거처가 따로 옮겨지게 됩니다. 그리고 문효세자와 의빈성 씨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되면서 또다시 후사를 위해 수빈 박 씨를 간택했습니다. 당시 화빈윤 씨는 투기하는 행동으로 정조의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. 당시 문효세자와 의빈성 씨가 사망하게 되면서 독살설이 제기되었는데 결국 화빈윤 씨의 외숙부 조시위가 저주하고 독살하였다는 의혹을 받아 유배를 가게 됩니다. 그 후 궁에서 조용히 기죽고 살았던 그녀는 1824년 60세의 나이에 사망했습니다. 투기로 인해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평생을 살아온 화빈윤 씨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. 오늘 영상도 흥미로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. 안녕!